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사주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자사주를 자기 주식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자기 주식 취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은 한 자사주에 대해서 오늘 말고 2주 정도 더 자세히 좀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사주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에게 자꾸 자사주의 개념을 혼동시키는 두 가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부셔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자사주를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주식을 그 회사의 대주주나 주주가 사들이는 주식을 자사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니까 자꾸 요거를 수요의 증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이건 공급의 감소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요 자사주는 대주주가 사는 주식이 아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주오성이라는 회사에 주식이 1,000주가 있어요. 근데 이 1,000주를 사이좋게 이재용이라는 사람과 론스타에서 600주, 400주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요 이재용 씨가 600주 되던 주식이 있었는데 론스타한테 400주를 가지고 있는 론스타한테 200주를 매입했대요. 그러면 이거 자 이재용 대주주죠. 200주 매입하면 이거 자사주를 매입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라고 아셨죠? 아니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자사주는 대주주가 사는 주식이 아니라 그랬죠? 론스타가 이재용 주식을 사던, 이재용이 론스타 주식을 사던, 아니면 뭐 다른 소주주의 주식을 얘네들이 산다 그래서 그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럼 뭐가 자기 주식을 취득한 자사주 매입이냐면 이거예요. 요 주오송에서 1,000주를 주식시장에 풀었더니 이재용과 론스타가 서로 600주와 400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무슨 이유에선지 나중에 이유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주오성이 이 회사 자체, 요 오성이라는 주식회사 자체에서 이재용으로부터 100주를 사들여 가지고 이제 이재용은 600주에서 500주가 되는 거고, 주오성은 1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요 회사가 다른 주주한테 사들인 주식을 뭐라 그런다? 자기 주식, 자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걸 헷갈리냐면, 여러분들 솔직하게 삼성 누구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뭐라고 대답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병철 씨거 아니에요? 돌아가셨죠, 옛날에. 조금 더 젊은 분들은 이건희 씨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재용 씨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게 왜 삼성이 무슨 이재용 씨 거예요? 아니라고. 누구 거예요? 주주 거예요, 주주 거. 근데 여러분들은 이재용 씨가 어떤 행위를 하면 마치 삼성이 어떤 행위를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런 대주주들이 주식을 사는 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요 주식을 발행한 요 회사 있죠? 요 회사가 회사 이름으로 다시 사들이는 것. 요게 자사주 자기 주식이에요. 이걸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래서 자사주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알려면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사주의 매입은 수요의 증가가 아니라 공급의 감소. 요 개념을 알면 1번 개념을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자, 이거를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사과 농장으로 그냥 비유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컨대 사과 농장에서 그해 사과 농사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1,000개를 수확해가지고 1,000개를 사과 시장에다 뿌렸습니다. 근데 요 사과 시장에서 도매상인 A에게 600개가 갔고 도매상인 B에게 400개가 갔어요. 근데 요 도매상 둘한테 요렇게 갔는데 요 사과 농장에서 생각하기에, 야, 이거 너무 내가 많이 풀었나? 1,000개는 너무 많이 풀었나?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싼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사과 농장이 어떤 짓을 했느냐?
사과 농장이. 자, 보세요. 요 도매상 A와 B로부터 600개, 400개였는데 각각 100개씩을 다시 200개로 수거해 왔어. 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요 사과 농장이 자기 사과 사왔죠. 자기 사과. 자사 사과. 어? 자기 사과를 다시 사왔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 1000개가 있던 게 이제 시장에 800개로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수요에 증가한 거예요? 아니면은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공급이 감소한 거잖아요. 왜? 공급이 1000개에서 800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오르겠죠. 그건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근데 이 원리가 제가 지금 사과로 설명드렸지만 이 원리가 주식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이거 그냥 사과를 주식으로 바꿨을 뿐이야. 자, 지금 주오성이 1000주를 발행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대주주인 이재용과 론스타가 주식을 600개와 400개의 주식을 갖고 있대. 근데 요 회사가 생각하기에 야 이거 너무 많이 시장이 풀렸나 주식이? 라고 생각해서 이재용과 론스타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각각 100개씩을 자기가 사들였어. 다시 그러면 주식시장에 이제 남아있는 주식은 여기에 있는 800개밖에 없고 요 200개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매입이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라 공급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 요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뭐냐면 주식의 가격이 오르겠어요? 아니면 내리겠어요? 경제학 공부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공급이 감소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 이 정도는 알아야죠. 왜? 봐봐요.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왜 가격이 오르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요 공급 곡선으로 봐도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고 주식시장의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고 여기 주가예요. 자,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있기 전에 균형점이 여기였으니까 주가가 P0였어. 근데 자사주 매입이란 말이 있지만 이거 수요 증가예요? 아니면 공급의 감소예요? 공급의 감소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공급의 감소에 의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에서 요점으로 변했으니까 요즘 여기서 P1 돼서 주가가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 요거만 봐도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주주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지. 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뭐 배웠냐면 일단 요 자사주 매입은 대주주 또는 거기에 이제 어떤 경영인이 주식을 사는 게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이 회사, 요 회사가 스스로 주식시장에 있던 주식을 다시 사오는 것. 그래서 요거는 공급의 감소고 따라서 자사주 매입이 있으면은 보통은 어떻게 된다? 주식의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 두 가지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요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